미 이민국은 투자이민 EB-5 개혁 및 정년 법안의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청 자격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의 기회가 AI 분야의 인재에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의 새로운 투자 옵션이 발표됐습니다. 포르투갈 총리가 리튬 채굴 및 수소 프로젝트 거래에 대한 부패 조사 후 갑작스러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이민국 세프가 AIMA로 대체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이민국 접수 비용이 2023년 10월 29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등 불리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태국의 엘리트 멤버십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셀레나 이민 최신 비자 승인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투자 이민 1위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국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0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38개 회원국으로 유입된 해외 이민자 수가 6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셀레나 이민 11월 세미나 일정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더욱 빨라진 꼬리 무는 미국행 그 이유 세미나가 신안 아톨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5일 29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전 세계 1357 데이 세미나가 셀레나 이민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미국 이민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토파부기 세미나가 셀레나 이민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전 세계 해외 이민 투자와 영주권을 하나로 세미나가 셀레나 이민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11월 세미나 당일 계약 고객에게 1,300만원 상당 경차 또는 마제스티 골프채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민에 관심 있는 분은 해외 투자 이민 1위 최대 수속 100% 승인을 자랑하는 셀레나 이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레나 이민 11월 이민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11일 미 이민국은 투자 이민 EB-5 개혁 및 청년 법안 중 최소 투자 유지 의무 기간과 자격이 종료된 리저널 센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B-5 투자자의 투자금 유지 의무 기간에 대해서 이민국은 RIA 이후에 EB-5 투자자의 경우 해당 투자금은 신규 영리 기업에 필요한 적격 투자 금액이 출자된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의 투자가 유지되어야 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법인이 투자금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요건에 따른 위험성을 계속 감수하는 성격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으로 거주하는 2년 동안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투자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용 창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투자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2년 이상 투자한 경우라도 이민국이 적격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I-526 또는 I-526E가 접수된 시점에는 투자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종료된 리저널 센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RIA 발효 이전에는 투자자의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리저널 센터의 승인이 종료되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EB-5 신청자는 투자 이민 청원을 기각하거나 심지어 이미 승인된 청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가 순전히 행정 규정 미준수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 및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EB-5 투자자의 투자 유지 의무 기간의 변동이 RIA 이후에 접수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종료된 리저널 센터에 관한 이번 이민국 지침은 RIA 이전 또는 RIA 이후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이민국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한되도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도 어렵던 H1B 관문이 더욱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 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내용도 추가할 것입니다. 10월 23일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의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통하여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으로 H1B 신청 자격이 더 까다롭게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 이민의 기회가 AI 분야의 인재에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AI 분야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10월 7일 행정명령 계획에 대해 처음 발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번 가을에 행정명령을 내놓고 초당적 입법을 위한 협업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책임 있는 AI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AI 인재를 겨냥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기관들이 현재의 AI 인력 규모에 대한 평가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테크업계가 엔지니어와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가운데 미국의 AI 부분 기술 발전을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장벽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 새 투자 옵션이 발표됐습니다. 골든비자 새 투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 펀드 50만 유로 이상 투자,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공공 또는 민간 과학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50만 유로 이상 투자, 국가 문화유산의 예술 생산, 복구 또는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25만 유로 이상 기부, 5개의 연구 일자리 창출과 함께 포르투갈 내에 본사를 둔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50만 유로 이상의 투자, 이 중 일부 투자 옵션은 포르투갈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2년 포르투갈 골든비자가 시행된 이래 11,535명의 투자자가 골든비자 거주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2023년 10월 7일 골든비자 관련 법안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부동산을 통한 비자 신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셀레나 이민에서는 한국 최초로 변경된 포르투갈 골든비자 펀드 투자 옵션으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셀레나 이민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르투갈 총리가 리튬 채굴 및 수소 프로젝트 거래에 대한 부패 조사 후 갑작스러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사임으로 현 정부가 추진한 NHR 제도 종료안이 폐지될 것입니다. 차후 골든비자 변경법은 이미 제정이 되었지만 일부 변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든비자와 NHR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르투갈 이민구 SEF가 AIMA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비자 신청 및 갱신을 처리하는 정부기관인 SEF는 운영 개선을 위해 지난달 말 분화되어 새로운 기관으로 교체되었습니다. AIMA는 골든비자 신청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입니다. 새 부서가 골든비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주 허가증 발급 및 갱신에 대한 공식 수수료가 33%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만기화되는 골든비자는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포르투갈 이민국 접수 비용이 2023년 10월 29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접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든비자 접수비 581.76유로에서 773.74유로, 골든비자 승인비 5812.12유로에서 7730.11유로, 골든비자 갱신비 2906.62유로에서 3865.79유로. 키프로스 소식입니다.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등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키프로스 내에서 총 11,655건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고 총 금액은 28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구매는 동기간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는 리마솔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부동산 판매 금액의 39.3%를 차지합니다. 2위는 파포스 지역으로 17.1%를 차지했습니다. 태국 소식입니다.
태국 엘리트 멤버십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습니다. 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분들을 위한 태국 엘리트 멤버십 프로그램은 회원들에게 전용 공항 및 라운지 이용, 행정서비스 지원, 건강검진, 개인 비서 서비스, 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태국 정부는 엘리트 멤버십 프로그램의 비용을 인상하면서 기존 8종류의 멤버십을 4개로 통합하고 각종 혜택들을 포인트 사용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리트 멤버십 프로그램 제도 변경은 태국 정부가 고소득층 외국인 유치를 통해 국가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의도로 보이지만 비용은 늘어나고 혜택 제도가 바뀐 만큼 변경 정책이 성공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셀리나 이민 최신 비자 승인 소식입니다. B 고객님, L 고객님, 미국 투자 이민 계약 감사합니다. K 고객님, 미국 가족 초청 이민 계약 감사합니다. J 고객님, 미국 MVC 단계 계약 감사합니다. S 고객님, EB3 비숙련 취업 이민 계약 감사합니다. K 고객님, NIW 계약 감사합니다. Y 고객님, K 고객님 외 두 분,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접수증 받으셨습니다. C 고객님 외 한 분, 99일 만에 NIW 청원서 승인되었습니다. L 고객님, 포르투갈 D7 계약 감사합니다. Y 고객님, P 고객님, O 고객님, Y 고객님 외 한 분, 해외 시민권 계약 감사합니다. C 고객님, Y 고객님, 해외 영주권 승인 및 발급되었습니다. 승인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약해 주신 모든 고객님에게 빠르고 정확한 수속 약속드립니다. 11월 이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이민 프로그램과 해외 시민권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